한 여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 14명이 띵 둘러싼 거예요, 애를. 그래서 옆에서 야, 더 때려, 더 때려, 애를 샌드백처럼 거의. 2시간이 넘게 계속된 폭행으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그냥 걔네들은 그냥 놀이에요, 그게. 그 일이 터지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지금도 창문을 닫았고 커튼을 닫았어요. 왜냐면 밤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해가 떨어지면 애가 경기를 이렇게. 하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뜻밖이었다. 걔네들도 잘 다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예 안 받은 애들도 있고요. 그냥 아예 주민이 묻혀간 애들도 있고. 그냥 학교는 그거예요. 다수의 편. 피해자들이 떠나는 학교가 됐어요. 거기 가해자가 떠나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돌아온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저한테 할 것이 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게 제일 커요. 이게 지금 네가 아이를 보낸 학교의 모습이 맞는가? 어? 그 정도로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학교 폭력 사건 그 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과연 안전할까?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다음 주면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하고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 학년을 시작한다는 들뜬 마음보다는 학교 가기 무섭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학기 초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학교 폭력은 언어 폭력, 따돌림, 폭행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이나 사이버 괴롭힘처럼 다양하고 교묘해진 신종 학교폭력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2년 이후 학교폭력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학내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즉 학폭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학교폭력 사후 조치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산한 경기도의 한 중학교. 수정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았다. 어머니의 목적지는 교무실이었다. 애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아무것도 지금 학교 측에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이 학교가 발생하는 애가 그런 타격을 입었다 어떠한 보상도 못하게 지금 만드시는 거네요? 보상은 못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 애가 수정을 받을 수도 아예 없잖아요 지금. 피해 학생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는 정말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그 관계 해고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화가 났다. 지난 12월 말 딸 수정이가 학교 폭력에 휘말린 것이다. 12월 29일 날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맞았다고. 그래서 얼굴에 상처가 좀 심하게 나서 어머니께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쉬는 시간 딸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몸도 마음도 큰 상처를 입었다. 눕히고 이제 샤워기로 머리를 감겨주는데 머리가 엄청 이게 막 이렇게 손만 대면 아파하더라고요. 밤에 엉엉엉 울면서 내가 왜 맞아야 되는 건지 막 우는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서 제가 그냥 정말 아무 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날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이 일어난 뒤 며칠 후 딸은 잠시 한국을 떠났다. 아직 다 낫지 않은 몸으로 향한 곳은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를 핑계 삼아 도피 아닌 도피를 선택했다고 했다.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선 직접 당사자를 만나야 했다. 피해자가 있는 곳은 필리핀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그날 이후 수정이는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폭행의 기억은 끔찍하다고 했다. 갑자기 오늘 찾아왔어요. 나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나랑 잠깐 얘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증언에 따르면 쉬는 시간 다른 반 친구였던 지희가 자신을 화장실로 불렀다는 것이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친구는 갑자기 모르는 얘기를 꺼내며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너가 나한테 나 보면서 기분 나쁘게 네가 인사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특히 머리채 확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이렇게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네가 그랬잖아 미친년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막 머리채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막 이렇게 손바닥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세면대로 가서 이렇게 머리채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대에 박으려고 했다고요? 네, 세면대에 머리통을 갖다 박았어요. 겨우 자리를 피해 도망쳤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머리통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이제 그때는 애들이 삥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도 전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위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왜 나를 때리지 이러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맞았어요. 폭행을 당한 직후 수정이는 교무실을 찾아가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렸다.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다.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법에 의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를 열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시 피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참석했던 수정이는 폭행을 당했던 상황을 위원들 앞에서 진술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나눠 사안 조사를 실시했던 학폭위 결과 자신을 때린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학내 봉사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의외였던 것은 자신 역시 가해 학생으로 처분을 받아 서면 사과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즉 쌍방 가해라는 결론이었다. 이거 받고 진짜 대성통곡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 정말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 온 게 아닐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쌍방 가해. 애초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아이의 어머니는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들어봤다. 제가 먼저 때린 건 맞습니다. 제가 욕을 먼저 했고요. 어쨌든 제가 먼저 때렸으니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좀 죄송하다 말씀 좀 전해주시고 뭐 같이 합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전혀 보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셨고요. 일단 둘이 같이 때리고 싸워서 피해를 다쳤던 건 사실이다. 먼저 때린 건 맞지만 가해 학생 역시 수정이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을 찾아 사실을 물었다. 건강에 문진을 하고 통증으로 인한 그 진단이 여기는 뭐 타박상이 입었다고 그거에 대한 뭐 두통도 있고 어지럽다 호소를 한 것 같아요. 아니 맞았다고 자기가 이제 진술을 했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타박상이라든가 외상이 이렇게 있는 환자들은 뭐 누구한테 맞았다 이런 거는 실제로 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학폭위에서 쌍방 가해로 결론을 내린 그 이유를 듣기 위해 해당 학교를 찾아갔다. 삐양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유인한 것도 삐양이고 삐양이 먼저 때렸고요. 삐양이 많이 잘못을 했는데 같이 맞잡고 머리를 맞잡고 붙들었고 분명히 삐양이 잘못을 했는데 삐양도 다쳤으니까. 수정이 역시 가해 학생을 때렸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진술서에도 그날 자신이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정말 그날의 폭행 현장에는 가해자만 있을 뿐 피해자는 없었던 것일까? 복도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목격했던 학생들을 만났다. 살짝 중량 듣고 정도로 떠는 것 같아요. 그때 몇 명 정도 있었다고 했죠?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먼저 때리고 손으로 때렸나? 그래가지고 얼굴 상처났지. 피 조금씩 이렇게 흘리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서서 이렇게 서로 머리 잡고 싸운 것도 아니고 제가 심지어 발까지 다친 상태에서 이렇게
자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륜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싸웠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가 전장 방해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걔랑 같이 몸싸움을 하기 솔직히 진짜 버거웠던 게 전 다 기부스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머리채를 안 잡았다면 저는 진짜 완전 더 심한 부상을 입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방어였잖아요.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폭위에서 사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과외 학생이 때리는데 이제 그것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머리채를 잡아당긴 거에 불과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있지만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이제 정당방위라든가 긴급피만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폭행이 되지 않고 이것을 쌍방행위라고 본 학폭위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보다 행정상의 절차만 중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아이들이 좀 둘러싸고 있었고 이제 본인이 어쨌든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제 공격 안 했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방어를 조금은 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맞기만 하면 그건 100%입니다. 그런데 방어를 하다가 어쨌든 방어를 했든지 뭐를 했든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서면 사과, 사과 진짜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런 일 없다 하는 게 1호입니다. 협의록 상에 어쨌든 이제 쌍방 가해로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법적 용어가 딱 이렇게 뭐 1호, 2호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정당 방어라는 입장에서 이제 또 더 큰 폭력이 막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육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정당 방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심하게 일방적으로 여러 명이 이렇게 하고 정말 방어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건 방어 차원에서 한 거라 이런 정도면은 인정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가해 사실과 피해 사실을 파악할 때 정확한 사안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률 전문가나 경찰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폭위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기 힘든 데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고 한다. 비전문적인 학폭위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등의 비법률가들이 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서울의 어떤 학교는 전학이 될 수도 있고 포항에 있는 어떤 학교는 서면사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현행 제도에. 사실 수정이는 이번 사건 전부터 가해 학생 측 친구들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다. 계속 지나갈 때마다 막 제가 되게 막 더럽다는 듯이 막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아씨 막 이러고 걔 친구가 얘도 쫄로 가 이렇게 하면 아 싫어 더러워 막 이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창피를 주는 거야.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러고. 가해 학생을 비롯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께도 여러 번 도움을 청했다고 했다. 선생님이 보기엔 아닌 것 같다고. 선생님 보기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그냥 너가 과외 반응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해줬어요. 이거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참으라고 네. 그 학생들과의 갈등은 1년 내내 계속됐고 결국 그들 중 한 명이었던 학생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수정이와 그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학생들과의 화해 자리를 갑자기 마련했다. 갈등 해소 프로그램,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죠. 정확한 명칭은 갈등 해소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 A 한 학생이, 지목한 학생이 12명 정도랑 다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 이거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풀어보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더니 그 상황 완전 그냥 전 따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 이러고 그 상황에서도 정말 선생님이 막 계속 쳐다봤는데 선생님이 계속 눈빛 회피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느낀 건 정말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무리한 자리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럽고 시간은 참 없고 바로 3시간 뒤면은 방학식이 있고 기대하고 자기가 원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좀 서운함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그랬어요. 생각만큼 그래 좋진 않았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또 실망을 했어요. 학교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고 선생님들에서 또 실망을 하고 학교폭력의 기준이 피해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느꼈고 피해자의 말을 최고로 들어줘야 되는데 애를 썼다 이 정도 보이기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아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 자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선도를 잘 하고 또 반성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갑자기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느냐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이런 지시적이고 전달적인 방법은 이제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제 이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보는 시선과 시각으로 그 관계들을 이해하는 이런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범주는 다양해지고 각 사안마다 상황이 복잡한 데다 무조건 학폭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 진정한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폭대를 열어서 그 사안 처리하면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거의 면수가 되죠. 지금은 핵심을 가지고 처리하기보다는 절차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냥 급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학교폭력법에는 교육이 전혀 배제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학교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수정이에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있었던 복잡한 일들은 그냥 생각하기가 싫고 그냥 제일 먼저 눈물 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일이 꼬여가지고 나만 계속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그럴까. 학교 안에서는 그 선생님들 이제 보호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의 보호자이신데 학교폭력법의 취지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입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진정한 화해와 선도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에 급급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과 행정은 있어도 교육은 없다라는 말이 교육 현장에서 나오곤 합니다. 최근 들어 가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결정에 의구심을 갖거나 불복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상위 기관인 교육청에 재심 신청을 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지난 여름 딸이 겪었던 끔찍한 일을 잊을 수 없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 거죠. 반성은 없어요. 반성 기미가. 지난해 7월, 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가 부른 자리에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먹고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우리 애가 계속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저희가 사는 동네까지 가는 게 그렇게 크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니네 집에 데려다 준다 하면서 가지를 않고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그러더래요. 자꾸.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는 사라졌고 자리를 함께했던 다른 남자가 딸을 억지로 모텔에 데려갔다. 귀에다가 응? 바람을 집어넣고 몸을 만지려고 하고 응? 성추행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죠. 애가 막.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애가 끈이 끌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날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19살 고3이었던 딸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애가 그거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절망으로 접었어요. 수능도 접었고 지가 꿈꾸던 것도 다 접었어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날 이후 5개월 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했다. 무엇보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컸다. 애가 사과를 요구를 했대요. 사과하면 내가 받아준다. 그랬더니 네가 큰 년도 아닌데 응? 왜 그런 거 가지고 떠느냐. 응? 너도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응?
그런 식으로 더 모멸감을 준 거예요, 애한테. 결국 모텔로 데려간 학생은 성추행으로, 현장에 없던 학생은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두 명의 남학생이 함께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두 학생이 모두 다 공모한 부분도 다 인정도를 했기 때문에 카톡 내용에도 공모 혐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다 시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혐의점이 인정이 돼서 송치를 한 것입니다. 공모를 했다는 정황 증거는 바로 남학생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였다. 피해 여학생에 대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경찰은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성범죄를 모의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며칠 후 실제 성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순 장난 문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였다. 조사 과정에서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혐의 추행 부분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날 일부러 술을 먹였고 일부러 모텔을 가게 했고 이제 그날 이제 성추행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빠졌다. 네, 예, 예. 라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 예, 예, 맞습니다. 예. 특히 방조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군은 같은 학교 친구였다. 학교는 그에 대한 학폭위를 열었고 퇴학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사전 모의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학생으로서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심대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일탈행위다. 교육적 측면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가해 학생을 다른 곳이 아닌 학교에서 다시 마주쳤다. 이미 퇴학 처리가 된 줄 알았던 이군이 다시 등교를 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 사실의 진위도 아직까지 경찰에서 밝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혹하게 퇴학 조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징계조정위원회에다가 이제 동교지청에다 그 재심 신청을 했죠.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도 징계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재심 결과에도 불응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접수를 해야 그 결정이 날 때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재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즉시 행위에 대해서 이행을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고 아무리 촉구를 해도 분명히 법에서 이 부분의 집행에 대한 정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학생 측은 억울하지만 가해 학생이 처벌을 이행하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유보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재심과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징계는 효력이 정지된다. 결국 가해자 이군에 대한 퇴학 결정은 유보됐고 두 달 남짓 학교를 다시 나올 수 있었다.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일까? 또 3학년 2학기잖아요. 이제 졸업인 지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퇴학까지 가야 될 그 사안이었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마 그 변호사님이나 법대 교수님들도 너무 가혹한 처벌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여학생이 이제 남학생하고 이렇게 만난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의 증언은 달랐다. 어떤 부분을 제일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얼굴 마주치고 이런 거요. 마주치기는 했었어요, 학교에서? 많이 마주치죠. 학교 끝나고도 마주치고, 준비할 때도 마주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마주치고. 이군이 학교에 나오는 날이면 피해자는 그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나오는 날은 아예 마주 안 먹었어요. 제가 학교에 나온 날은 매일 마주치는 거죠. 학교에서 엎드려서 울거나 아니면 교체에서 집 가면서 울거나. 학교에서 아마 제가 그때 한번 봤어요. 둘이 마주친 거를. 어디서 번. 마주치는 걸 봤어요? 중학교에서 좀 몇 번 마주쳤어요. 그냥 모자 쓰고 이렇게 가고. 같은 층이에요. 네? 같은 층. 같은 층? 네. 바로 옆에 반.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교실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다 인간이라면은 부끄러워서 못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걔는 학교 와가지고 떳떳하게 밥 먹고 있고요. 그리고 웃고 떠들고 있고 오히려 우리 애는 딸 여자니까 그게 소문이 날까 봐 창피해가지고 숨어야 되고. 딸의 심리 상태는 성추행 사건 직후보다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다시 만난 이후 극도로 불안해졌다고 했다. 그 아이와 부딪히는 것이 무섭고 싫고 가해자가 바로 생각난다. 차라리 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죽으면 반성하지 않을까. 막상 내가 일을 당하니까 죽는 사람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당시 상황이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것보다 그 관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믿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그 후유증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 와중에 가해 학생 측에서 또 다른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우리 아이인데 퇴학 당하고 나서 억가심적으로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역으로 때렸다고.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이 가해자 이군을 때렸다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게다가 그 모습을 본 친구에게 폭행에 대한 목격자 진술까지 부탁했다. 그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한 대로 마음대로 강하게 때렸다 막 이렇게 말씀을 세게 계속 때렸다 막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리 풀리면서 탁탁 이상했는데 좀 쓴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학교는 이 사안으로 학폭위를 열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제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제가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어찌 됐건 일이 이렇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한 데미지나 충격은 피해자가 받았지 가해자가 받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해 학생 측의 입장을 듣고 싶었다. 여러 방법으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 상황에 대해 학교가 왜 미리 막을 수 없었는지 아버지는 묻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됐어요. 피해자 우선주의로 가져와야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준 장치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고. 가해자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있는 건지 교육청에 물었다. 가해 학생은 그 학생하고 아무도 없이 학교를 그쪽 피해 학생이 학교를 나오겠다 그러면은 가해 학생님은 뭐 그런 대안 기관에 보내서 특별 교육을 이수를 시킨다든지 그 학생 좀 뭐 완전 분리될 때까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죠. 학교를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등교 정지를 명했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등교 정지와 특별 교육을 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아주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어요. 학교가 내린 등교 정지 명령에 대해 가해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업권 침해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할 수 없다. 위에서 내린 명령인데 학교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법을 우리가 이제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피해자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단순히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층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지금의 반이 아니라 다른 반으로 면하는 학급 교체를 학교장이 명했다면은 아무래도 피해 학생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동안 피해자는 홀로 신음해야 했다. 걔만 보면 무섭다. 소름 끼친다. 친구들이 쑥덕거리는 것만 같아서 난 학교도 못 가고 있다.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배신당할까봐 불안하다. 또 이런 일을 당할까봐 무섭다.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했다면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다든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조치를 조금만 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계속 상처가 있는 채로 방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학이나 퇴학의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이 재심이나 행정심판 청구와 같은 구제 과정을 밟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심지어 해외로 도피 아닌 도피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를 당하는 셈인데도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해 학생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과연 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요? 또 한 명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아이는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자였다. 9월 중순부터 11월 26일까지 그 페이스북에 100건 정도가 넘고 그리고 문자로는 수십 통 있고 협박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아이를 또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문자를 보냈나요? 걸리는 인권이 없어요. 키키키. 그래서 내한테 걸리면 너는 죽는다. 내랑 신나 처하는 창녀 새끼가 같은 학교 한 남학생의 짓이었다. 정말 싫을 때도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또 보시면 돼요. 몇 통이나 나와 있던가요? 아마 한 백수십 통 정도. 처음에는 진짜 너무 막 듣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너무 막 화도 나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말 당해야 하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문자는 계속됐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수준이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부터 협박에 가까운 글도 있었다. 못 본 척 넘기기엔 글 하나하나가 너무나 심각했다. 무서운 게 제일 컸죠. 왜냐하면 너를 태고 감옥에 가겠다, 너를 죽이겠다. 뭐. 하여튼 저의 신변을 위협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무서운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직도 문자 내용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그러니까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그래서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엄마가 보고 놀라시고 아직도 괜찮아요, 학생? 괜찮아?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경우도 많았다. 저를 보면 걔도 막 눈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고. 아, 그래요?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런 이상한 애가 다 있나 이러면서 뒤에서는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눈도 못 마주치고 지나가고 언제 또 돌변해서 이상한 짓을 할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 시달림에 지쳐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친구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를 없애고 나니 이번에는 피해 학생의 SNS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7시 6분, 7시 17분, 7시 35분, 12시 22분. 밤 12시 무렵부터 아침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무차별적으로 글을 올렸다. 테러 수준이었다. 쭉 보내다 3시,
지금 문자 내용만 본다면은 틀림없이 상습 정도 물론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말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보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을 하고 이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해질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줬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여학생을 괴롭힌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고백을 하길래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때 그 순간부터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사겨달라고 네. 고백을 하고 싫다라고 하니까 네. 바로 이런 네. 학폭위가 열렸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학교는 강제 전학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했고 그 결과 전학이 취소됐다. 무슨 있으나 선생님 있으니까 강제 전학 지원받아 이렇게 준비하고 저기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리를 거쳐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 두 번 2차 학폭위를 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전학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아래 단계인 1호부터 7호까지 중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학교폭력법에 명시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징계 수위에 따라 나뉘어 있다. 수위가 가장 높은 9호 퇴학부터 가장 낮은 수위의 1호 서면 사과까지. 학폭위의 재심 결과는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였다. 징계 수위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물론 가해 학생 측이 진심으로 반성했을 때 징계는 낮아질 수도 있다. 저희는 어떤 사과도 받은 진정한 사과도 받은 게 없고요. 본인이 보낸 문자를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다 사실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벌 안 받는다. 네. 지금 나 학교 다니고 있지 않냐. 이건 사실이니까 내가 학교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럼 다른 반 친구들 볼 때마다 아, 쟤는 나에 대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쟤는 그 문자를 믿을까? 저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지금. 또 하나의 징계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 금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학교를 함께 다니는 동안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은 보통 접촉 금지만 내리죠. 서로 만나지 않게. 그럼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접촉 금지는 뭐냐? 3학년 1반 학생이 가해자고 3반 학생이 피해자라면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교실까지 앉는 것 정도밖에 못 해요. 나머지는 가해 학생 피해서 이동 수업도 하고 체육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죠. 더 심각한 것은 접촉 금지임에도 매일 5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자습 시간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저희가 마치면 자습실에서 자습을 해요. 한 자습실에서 같이 공부를 해요. 저랑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못 견뎌서 그냥 얼굴만 보는데도 제가 토를 하고 막 그냥 막 울음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전교생이 함께 자습하는 환경에서 사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교의 배려는 없었다. 자습실을 바꿔달라고 피해자가 요청도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두 학생의 자리는 가까웠다. 접촉 금지라는 조치 자체가 무색해 보였다. 현재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신경안정제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가해 학생을 피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를 나와 집까지 왕복 4시간을 통학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뭔가 학생을 위해서 좀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게 없나요? 하나도 전혀 없어요. 그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어쨌든. 전혀 정말 그냥 저랑 걔랑 그냥 같이 잘 있어봐라 이런 거 갖고 전혀 없어요. 피해 학생을 위해 학교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했다. 학교에서 조치를 하고 내버려 두고는 안 해요. 강제 전학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안학교로 보낼라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거절하죠. 왜 대안학교로 보낼 근거를 대라 이거죠. 네. 일주일인가 10일인가 기숙사 퇴사를 명의했습니다. 무조건 적응하지 마라. 문자도 보내지 말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줄 것을 바란다. 좀 정해야 돼.
그렇다면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전학이나 퇴학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고 좀 반성의 기미라든지 고의성이 충분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복하려고 하는 부모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생활기록부 등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낮추거나 삭제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재심 비율을 높이는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다. 옛날에는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99.9%가 가해자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어떠냐면 이게 입시에 반영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들이 하듯이 잡아뗄 수 있는 데까지 잡아떼는 거죠.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뭐 징계를 좀 높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낮춰주는 상황이 막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 같은 데 가가지고 결국 그게 그래서 낮아지거든요. 전학이나 퇴학 결정에 불복해 가해 학생 측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재심을 했을 때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경우가 40%가 넘는다. 결국 징계가 취소된 가해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서 오히려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떠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나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좀 더 절실한 이유다. 접근 금지라고 내려놓고 지금 자기 할 거 다 했다 이러고 학교에서는 정말 저랑 장난하자는 건지 어떻게 저 학생 인권 이렇게 쓰레기 취급할 수 있는데 정말 궁금해요, 저 학교한테. 이렇게 학교 폭력 당한 자료가 다 있는데 왜 피해자 보호를 안 해주는지. 저는 피해자 보호만 확실히 해준다면 이 가해 학생 선도 조치만 확실히 해준다면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를 이제 분리해서 하는 것들이 또 쉽지 않다고 교육 현장에서 하고는 싶으나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된다면 어떤 이런 행정적 조치를 떠나서 교육적 조치와 설명과 상담과 케어로 이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그 피해 학생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충분하게 보호가 지원되고 제공되고 있다면 아이가 느끼기에 그리고 그 학부모가 느끼기에 그렇다면 어떤 그 갈등이나 문제 제기는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든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최우선은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다. 여전히 가해자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피해 학생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자습실을 분리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는 답변을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 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학교든 부모님에게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또다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동안 늘 되풀이되어 왔던 학교폭력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피스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